네, 오피셜 시톡 오늘 또 출연하신 분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타이틀 첫 번째 이슈를 기술주의 시대는 저무는지 물음표. 네. 뭐 지금 기술주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왜 급락한지부터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금리야. 네. 금리 인상. 정확해서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저금리로 해서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을 냈던 기술주들이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왔다는 게 지금 그것을 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가장 첫 번째 원인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인데 지금 연준의 지금 저희 최대치 채권을 지금 보유한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연준은 역대 최고치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유동성 풀려 있는 건 대략 한 8조 8천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보통 이 유동성하고 채권의 가격은 거의 같다고 보고 있는데 네. 연준이 지금 현재 전체 유동 채권의 10% 정도의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 5,80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MBS라고 해서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러니까 모기지에 대한 그 이 채권이 2,8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역대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그 연준의 지금 채권 보유도 그렇지만 이를 살펴볼 때 MBS를 좀 살펴보더라고요, 보유량을.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MBS가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 우량한 저 우량채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뭐 얼터너티브나 이제 프라이서 프라임으로 갔을 때 이것들이 네.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2007년도, 8년도에 있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그 금융위기까지를 봤을 때 이런 그 급작스러운 금융 그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서프라임들이 종종 그 이런 어떤 하나의 사태들을 일으키곤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런데 사실 단순히 금리만으로 이렇게 기술주의 하락이 전부 다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어떤 기업의 현황들이 과거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페이스북 예전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가입자가 준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지난 10년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기술주들이죠. 이제 파양이라고 불렀던 이런 기술주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나가기가 힘들어진 거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저금리로 가다가 이제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자 부담률이 자꾸 커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결국은 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나빠지는 건데 현재 역대급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도 문제는 계속 이 기술주들이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네. 바로 뭐냐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 그 시장에서는 이제는 기술주들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서 픽아웃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래 가이던스에 대해서 앞으로 이만큼 더 나올 수 있을까,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엔 조금 무리다. 즉 가이던스가 앞으로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술주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추후 한 2년 정도는 하락세를 좀 더 지속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기 1년치 정도의 그 이 핀비즈에 나온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 기술주 같은 경우는 7.72% 정도 이 정도 지금 하락 그랬는데 아직도 한 1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밑에 두 번째 보면 커뮤니케이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 이상 지금 떨어졌는데 지난 1년간 낙폭을 봤을 때는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반등이 들어올 여지는 좀 있습니다. 네. 단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이 통신 서비스 관련주들이 이 뜨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 관련 법안들이 좀 통과가 돼 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계속 해 가지고 넣고 민주당이 하원은 통과를 하지만은 번번이 그 상원에서 자꾸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을 보면서 뭐 예전에 이제 가치주 성장주라고 하는 게 좀 혼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기술주를 성장주라고 봤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성장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어떤 뭐 투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내놓을 다 내놨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그 5G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제 LTE 기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기술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해서는 이제는 요 다음에 또 다른 기술들이 그만큼 더 받쳐주고 네. 그다음에 백보운이라고 부르죠. 기간 통신망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어려워진다는 게 언제까지일까? 이게 또 시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그 11월 달까지는 우선은 좀 시장이 상당히 그 위아래로 상당히 출렁거리는 그런 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동안에는 투자를 주의하셔야 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국내 증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기술주들 지금 타격도 지금 연동돼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락세도 같이 어떤 큰 흐름에서 같이 움직일까요? 일단은 여기도 역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첫째로 일단은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국내 내수 위주로 좀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글로벌 충격은 좀 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서 이제 대규모 하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 상거래라든가 게임 관련주들이 그동안에서 지금도 계속 이제 추락을 하고 있고 네네. 약간 이제 좀 그 뭐냐 반등이 좀 들어올랑 말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뉴욕의 상장에도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지금 5분의 1 수준으로 거의 그 밸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 있고 네. 또 하반기에는 이제 그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하려고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실적은 당장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그 코로나와 같이 가는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언택 관련주들의 실적은 이제 좀 더 부실해질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근데 특히 그 배달 앱 관련된 네, 이런 회사들 네, 네. 같은 경우 지금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마찰이 발생하고 또 카카오도 뭐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하던 것들을 너무 이제 많이 지금 들어가서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청문회까지 갔다 올 정도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브리핑 통해서 이쪽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런 기술주 플랫폼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왓츠 쓰고 뭐 중국은 위챗 쓰고 이런 식이니까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라인이라든가 이런 쪽 또 역시 좀 어느 정도 외국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네.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라인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그 대규모로 하는 시장 정확히 얘기해서 이거는 언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그 글로벌로 통하는 가장 큰 거는 일단 영어가 기반이 돼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언어군 중에서 특히 많이 쓰는 언어군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그런 이제 틱톡이라든가 위챗이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게 일단 화교권하고 중국어를 쓰는 중화권이 일단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돈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국 언어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일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다른 이제 언어권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또 다른 핵심이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그 좀 시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기술주들 어떤 반등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우리가 예상하면 좋을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반등하려 그러면은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특히 이제 그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계속 끊임없이 올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계속 이제 서서히 따라갈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쉽게 좋았다랬던 자금들을 이제는 그렇게 쉽게 조금 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도착하니까 네. 이제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네. 또 다른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자금을 비싼 값에 조달해야 되니까는 굉장히 지금 자금 압박을 크게 받을 거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한
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기술주 얘기 나눌 때 그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통신주의 기술적 반등의 이제 인프라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셨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통신주들 이 5G 그 사업에 대한 또 확장성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네. 통신주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장비 5G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은데 왜냐하면은 현재 그 28기가헤르츠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한 투자 이행률이 한 10%,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방통위에서 이거를 야 이거 제재를 이 주파수 통신 그 위원회에서 제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그만큼 이제 5G에다 투자를 일부러 안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투자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G 이동통신망의 구축에 대해서는 투자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추후에 이 5G 장비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 뭐 해외에도 글로벌 5G 네트워크 장비들을 계속 뭐 조 단위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이미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등등 기술주들을 지금 내년 상반기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참 버티기도 참 너무 힘들고 지금 또 새로 들어간다는 게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네. 지금 일단 보유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기다리신 게 좋고요. 안분 사실 네. 마시고 일단은 네. 네, 이쪽은 네.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버티고 계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지금 지금 일단은 글로벌 경제가 일단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의 기술주의 글로벌 하락세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가 연동이 돼 있고 그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네. 그 글로벌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에 접촉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쪽이 나빠지면 우리도 나빠지는 연동의 계층이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기술주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글로벌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메타버스라든가 VR이라든가 혹은 이제 가상현실 그다음에 AI 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차세대 백본이 이제 업그레이드 후에 나올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다릴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약간은 좀 냉정하게 좀 네. 초연하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이런 시간에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혹은 어떤 식으로 잘 엑시트 정확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드는 게 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의 사이클은 늘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장기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클을 타고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